그다음에 착한 아이 병, 자랑스러운 내 딸, 주변의 영향. 착한 아이, 이 착한 아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, 착하다. 이건 누구한테 돌려주자? 반려견에게 돌려주자. 착한 아이 불행합니다. 책 소개해드릴게요. 착한 아이의 비극이라는 책이 있어요. 착한 아이의 비극. 이게 요 사춘기 성장기 때 바로잡히지 않으면 무기력, 인생 무기력해져요. 20대 후반에 28살이 엄마하고 이렇게 어떻게 사연이 있었는데 애가 이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어.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다가 문제 제기를 못하는 거야. 아주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오죽하면 또 강한 남자? 그것도 아니야. 강한, 눈물 흘리는 남자가 더 강한 남자예요. 이렇게. 우리 코디. 착하게 살지 말고, 할말 있을 때 하고 살도록 해야 됩니다. 그래야 평화가 오지. 고부간의 평화가 어떻게 오요, 왕에서. 시어머니도, 야, 너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좀 열받는다, 야.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우리 사회에 평화가 오지. 언어 자체가 폭력적인데 우리 사회가 평화가 오겠어요?